오후에 이제 아차산에 들고 있습니다. 역시 그 아이디어는 놀면서 노는 시간에 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내년에 어떤 동아리를 맡으실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예, 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생활교육을 주제로 전국으로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소수의 뭐 두세 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 그 학교의 규율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서 학교 전체를 멘붕에 빠뜨리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특정 지명을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전국이 그런 양상, 또 급별로도, 심지어 초등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혹은 화를 풀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예, 그런 궁리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면목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안의 상당 부분을 특정 소수의 아이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특별히 이렇게 제가 케어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 것이 이제 동아리 클럽 활동입니다. 미리 이제 이런 취지로 담임 선생님들께 추천을 부탁드리고 선수들 그 관리가 어려운 좀 담임으로서 대학이 어려운 아이들을 좀 추천해 달라. 그럼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아이들은 그냥 제가 아는 개인선으로 이렇게 애들을 유혹을 했죠. 뭐 유혹을 하는 건뭐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히 하는 거 없다. 그냥 걷고 먹는 거다. 뭐 걷고 놀고 먹고 이게 활동의 전부다. 이거는 소풍이 여러 번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죠. 먹는 거는 선생님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먹는 예산은 생활지도부 예산으로도 하고, 또,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이 복지 대상 아이가 있으면, 차상위까지, 원 플러스 원. 두 명의 아이가 복지 대상이면 두 명의 아이를 플러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추천을 받아서, 정말로 하는 거 없는, 그 이름은 뭐, 그럴싸하게 하이킹 반, 호연지기 반, 뭐 등산 반이라고도 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이제, 주로 걷기, 산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1학기 때는 애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동아리가 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걷기에 좀 문화적으로 친숙해지는 가을이 되면 야 이거 뭐 별로 하는 건 없는데 왠지 그 괜찮은 동아리 같다 아이들 사이에 그런 평이 듭니다. 프로그램은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정말 그 심한 애들 있을 때는 참 애들에게 최대한의 놀이를 제공하려고 양평에 가서 천엽 물고기도 같이 잡고 또 스폰을 얻어서 그 말도 태워주고 정말 걷고 놀고 먹이고 이런 체험을 많이 했죠. 중학교의 경우는 이런 아이들은 어디로 튈줄 모르기 때문에 뒷문을 잠가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지도 부장님과 기획이 하시든지
아니면 학년별로 학년 부장과 이렇게 같이. 그래서 한 분은 앞에, 한 분은 뒤에 이렇게 인솔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면목고등학교에서 저와 또 생활지도부 기획, 그리고 배움처치 김희 선생님, 그리고 상담 선생님까지 네 명이서 한 10여 명을 이렇게 돌봄 동아리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 동아리 장점이 우픈 장점이 뭐냐면 학년 말에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죠. 워낙 그 고위험군 아이들이기 때문에 퇴학이나 혹은 전학, 자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복지 예산은 프로그램, 제 경우는 이제 애들 탁구장 가자 그러면 탁구장, 또 수영장 가자 그러면 수영장까지,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면 다 PC방도 갔습니다. 다만 이제 PC방의 경우는 이 그린카드, 행정실에서 쓰는 그린카드가 PC방에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신에 많이 먹이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 뭐 예산 활용에 대해서는 뭐 방법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줄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가장 이제 두드러진 또, 아, 참, 또한 가지 있습니다. 또한 가지 팁이, 그 고위험군 아이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또래 상담이랄까, 그렇게 거창한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이 녀석은 정말 심성이 착해서 고위험군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 줄수 있겠다 싶은 아이를 이렇게 동아리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고, 물론 그런 정도 아이면 추천서를 써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분노 조절 안 되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걸 그냥 어차피 다가올 미래인데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학교 안에서 담당을 해주셔야 할것 같거든요. 좀, 근데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좋은 길, 좋은 코스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저야 뭐 워낙 산을 좋아해서 이곳저곳 속속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고요. 또 장거리로 갈 때가 많기 때문에 애들에게 끝나는 시간에 연연할 학생은 들어오지 마라, 이건 다리가 풀릴 때까지 걷는 동아리다, 이렇게 사전에 안내를 했습니다. 한번 잘 살피셔서 주변에 이제 또 봄방학 때 오늘 코스 걸을 만한 곳 한번 이렇게 하시고, 여선생님의 경우는 그 4명만 애들을 2 플러스 2 고위험군 학생과 또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2명, 그래서 차 안에 딱 싣고 함께 이동해서 어느 구간 걷고 먹이고 다시 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집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을 많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방학은 결코 교사에게 쉬는 기간은 아니다. 이때를 잘 준비하면 1년 내내가 편하죠. 더군다나 이제 동아리가 금요일 오후일 경우에, 저는 이제 동아리가 금요일 오후면 점심 금요일이 반 근무밖에 안 되는 기분입니다. 오후에 애들 데리고 신나게 놀러 가기 때문이죠. 불금